디올과 콜라보를 해서 엄청 유명한. 사실 저도 조던이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시는 것처럼. 요거 너무 예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이렇게 파래진 배경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아이템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또 꾸며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저도 처음 구매를 한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입문을 한 거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미씨 너는 이런, 이런 신발은 안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요새 굉장히 핫한 신발이 있죠. 디올과 콜라보를 해서 엄청 유명한, 원래 유명했는데, 디올과 콜라보를 하면서 저는 떨어졌지만,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여전히 옛날부터 1985년 아마도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왔고, 그만큼 매니아가 있는, 벌써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감이 오실 텐데, 바로 나이키 조던, 네, 조던 원 하이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이키 조던이 있고요. 네,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구매한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반바지를 입으면 사실 약간 좀 프리하다 요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요 조던을 신어주면 반바지인데 뭔가 이렇게 딱 신경 쓴 느낌? 요런 느낌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디의 활용성? 제가 너무 슬랙스나 이런 위주로 입다 보니까 좀 다양한 옷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고, 세 번째는 너무 감사한 분께서 데리고 올 수 있었어서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리셀가였으면 구매를 안 했을진 않고. 요번에 그 압구정 신사에 조던 매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매장에서 제가 직접, 네, 수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파란 거 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파란 건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요렇게 요거 요 정도로 할게요. 아니다, 요렇게, 네, 됐습니다. 요건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에는 쇼핑백, 앞에는 조던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에는 조던.com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조던 서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요 안에는 보이시나요? 점프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 진짜 일단 상자부터 너무 곱네요. 저는 사실 나이키 신발이 데이브레이크랑 대학생 때, 몇 년 전이야? 6년 전? 그때 구매했었던 그 블레이저, 나이키 블레이저 시리즈 밖에 없어요. 전 나이키가 그만큼 나이키를 안 신어서 요 상자를 오랜만에 보는데, 예쁘네요 진짜. 로얄토로 파란색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명도 파랬었고, 네, 근데 요 밖에는 뻘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주변부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여기 나이키 로고, 여기도 나이키 로고, 여기도 나이키 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요렇게 뭐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라플을 해서 당첨돼서 구매를 하면 199,000원인데, 지금 사실 좀 리셀로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리셀 같은 경우는 나이키매니아 카페라든지 아니면 크림 어플을 이용을 하면은 한 30만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조던이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시는 것처럼. 이 푸른 여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요 청량감, 이거를 만약 반바지랑 신는다면 그거는 이미 끝.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사이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 270을 구매했는데 평소에 60에서 65 정도를 신어요. 근데 이 조던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좀 업해서 신는 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이라든지 한치수 업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조던을 구매하신 분들의 꿀팁 또 하나 이렇게 슬쩍 던져드릴게요. 어쨌든 요거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나코템 보여드려야지. 나코템 나이키 코리아 요거, 여기 이렇게
나이키 코리아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키 코리아. 지금은 기본적으로 요 검정색 끈이 꽂혀 있는데 다르게 신을 수 있도록 파란색 끈을 주고요. 여기 로얄투어 사람들이 신은 거 보니까 흰색 끈을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셔도 될 것 같고, 꿀팁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하이 제품이에요. 하이 제품이라서 신고 벗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면 고무로 된 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늘어나가지고 신기가 편하니까 그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좀 더 보여드리면, 아까 어쨌든 이게 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발목이 높고, 조던은 요거 말고 미드랑 로우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가 가장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반바지랑 매치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블루 색깔이고, 여기 에어조던의 로고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보시면 혀에 있는 나이키 수우시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그 가죽 같은 소재로 되어 있네요. 여기 혀 중간에는 신을 때 좀 밀리지 않게 하려고 끈을 별도로 이렇게 넣는 거, 중간에 넣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혀는 좀 뚱뚱합니다. 저처럼. 뒷면이 이렇습니다. 요 앞부분은 파란색으로 앞에 코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고요. 네, 이렇습니다. 뭘 보여드려야 되지? 구매를 하니까 안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요거 신발, 요거 뭐 필요 없고. 요 밑에 나이키 요 밑에 있는 요 로고는 못 잡네. 요거는 파란색으로 뭐 나이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너무 예쁜데?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없어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냥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여드릴게 없어서. 디자인, 다른 분들은 뭘 좀 보여드리셨나. 뭐 이렇게 이 부분 두께가 약간 있고 이렇게. 네, 디자인. 그리고 요거 끈이 다 풀려서 오잖아요. 여기 뭐 농구 코트에서 사람들이 신을 때 끈을 뭐 이렇게 뭐 굳은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묶기 때문에 끈 뭐 하네요. 그리고 이게 가죽질이라든지 퀄리티가 되게 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가죽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마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소문으로 듣던 나이키랑은 좀 다르네요. 그리고 위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저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원래 보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강을 해서 위창을 가리는 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예전에 그 알려드렸던 요거 슈구를 발에 발라서 좀 아껴서 신을 생각입니다. 슈구.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이키의 조던 제품을 보여드렸고요. 반바지에 너무 좀 꾸미지 않으면 좀 편하게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조던이 지금 리셀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좀 더 꾸몄다는 느낌 주거나 약간 이거를 미니멀한 코디에 주는 것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좀 미니멀류나 좀 심플한 단화에서 벗어난 이런 좀 스포티한 조던류를 구매를 해 가지고 코디에 활용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냄새는 좀 나네요. 안녕.